뭐 뮬리치 만나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피지컬을 더욱더 좀 예, 키워서 네. 예, 파워 싸움에 좀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남과 대구가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밀리치에 너무 득점 의존도가 좀 많은 성남이라 오늘 네. 경기에서 좀 터져줘야 성남의 네. 좀 반등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성남과 대구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리사이로 볼을 빼려고 했는데요. 스타트하면서 여기서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누가 오늘 좀 막고 있고요. 네. 자 길게 던져주는데요. 떨어지는 볼. 득점 최하위에 성남입니다. 전바로 뛰어서 넘겨줍니다. 천천히 다시 서범인 쪽으로 터치라인 따라서 밀어줍니다. 정태욱이 따라가서 먼저 잡고 최영은 아, 빠른 공격이 필요한 성남의 지금 공격 라인업을 들고 해서의 좋은 찬스였는데 오 미스리 올립니다. 정규치에서 프리킥을 얻는 부쉬 약간 전방에서 오늘 공격진들이 많이 라운드 정말 이번 시즌 처음으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헤릭으로 와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가 수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진야 선수가 없으면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 것이냐. 예. 그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오늘 성남전이 일단 숙제에 놓이고 있는 네. 예. 대구가 되겠습니다. 자, 부시가 쓰러졌다가 정태욱 선수가 후반전은 이제 밀리치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성남의 김남일 감독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들어오는 패스의 빈투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투입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성남이네요. 오히려 밀리치가 좀 내려와서 자꾸 이제 볼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밀리치가 때렸네요. 정태욱이 머리 맞고 부시 밀리치 자 부시가 주어 잘 들었어요. 밀리치 왼발에 아주 탁 맞긴 했는데 참 자, 그리고 역습으로 자, 올라오고 자, 있는 빠르게 가야죠. 성남입니다. 밀리치 잘 봤어요. 밀리치 정태욱 헤더 자 떨어지는 볼 따라가면서 밀리치 여기서 넘어지는데 그대로 경기는 진행시키는 주심입니다. 두 공구가 볼 하나 사이에 두고 몸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고 네. 네, 정태욱 선수가 그래도 네, 밀리치 앞서서 볼을 잘 지켜내줬습니다. 뭐 밀리치 만나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피지컬을 더욱더 좀 예, 키워서 네. 예, 파워 싸움에 좀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왼발로 앞쪽에서 헤더로 밀어냅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국 0-0 성남과 대구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